우리 중 상당수가 정말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인 스톤헨지가 하지점 및 동지점과 정렬되어 있기에 고대의 달력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낼 수 없었죠. 이제 한 팀의 연구원들이 또 다른 연구를 내놓았어요. 스톤헨지가 태양력처럼 기능했을 수도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365.25일로 구성된 해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 크고 신비로운 사르센석 원에서 나온 각각의 돌들은 한 달 안에 있는 하루를 상징해요. 이 큰 바위를 우린 사르센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모든 동지점 일몰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만세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영국 월트셔에 있는 스톤헨지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1년에 며칠과 몇 달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2020년에 이 흥미로운 발견 덕분에 우리 모두 이제 이 신비로운 달력 체계를 이해할 수 있죠. 이 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돌 원을 구성하는 52개의 사르센석 중 50개의 근원을 밝혀냈어요. 그들은 이 사르센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이것들의 기원을 그 기념물에서 약 25km 떨어진 월트셔의 웨스트 우즈까지 추적했어요. 이 쉬운 개의 사르센석은 근원이 같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현재의 위치에 놓여졌었어요. 이것들이 편자 모양의 안쪽 꼬리와 함께 스톤헨지의 바깥쪽 원을 만들어내죠. 기념비의 중앙 근처에는 청석이라고 알려진 더 작은 바위들이 있어요. 그 팀은 청석의 기원을 웨일스까지 추적했어요. 또한 사르센석이 99% 이상의 실리카와 미량 원소로 공통된 화학 성분을 공유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두 개의 사르센석은 서로 달랐고 주요 무리에 있던 것과도 달랐어요. 이 사르센석들은 스톤헨지에서 세 개의 다른 형태로 배열되었어요. 이 중 30개가 이 기념비에 두드러지는 특징인 돌 환상 열석을 형성했죠. 4개의 스테이션석은 원 바깥의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돌 원 안쪽에 위치한 것들은 5개의 삼석탑으로 만들어졌어요. 삼석탑은 2개의 수직한 돌 맨 위에 수평의 인방돌이 있는 걸 말해요. 30, 5, 그리고 4는 이 달력 시스템의 맥락에서 보면 꽤 흥미로운 숫자들이에요. 주 사르센석 고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30개의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은 그 달의 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의 12배는 360이 되죠. 중앙에 있는 삼석탑의 5개를 더하면 365가 돼요. 그리고 정말로 태양령과 일치하도록 달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4년마다 윤희를 더해야 해요. 그렇죠? 팀은 고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 이 4개의 스테이션석을 썼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에서 매년 하지점과 동지점을 한 쌍의 돌과 같이 짝지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약 5000년 전에 스톤헨지를 짓기 시작했고 이 일을 끝내는데 1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스톤헨지는 처음에 완전한 본래의 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래된 청석과 사르센석들을 많이 부수고 가져갔어요. 전체 구조물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스톤헨지의 건설과 재건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스톤헨지가 시작된 이래로 180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4단계로 스톤헨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지름 100m 이상으로 뻗어있는 원형 울타리를 만들고 주변에 56개의 구덩이를 팠죠. 높은 뚝이 울타리의 도랑 옆에 배치되어 있고 반면 바깥쪽에는 낮은 뚝이 있어요. 어떤 이론들은 심지어 이 부분이 공동묘지의 어떤 형태였다고 해요.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서 건축가들은 사르센석 삼석탑의 말굽 모양을 추가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거의 3km 길이의 의식용 길을 건설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오브리홀에서 Q와 R홀까지 이동한 청석의 경로를 추적했을 거예요. 이것은 청석들이 배열된 이중 아치예요. 이 단계에서 건축가들은 입구의 돌들을 재정비하고 주 울타리 도랑도 다시 잘라냈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 돌들은 부서졌고 건축가들은 사르센석에 조각을 새겼어요. 나중에 청석은 결국 다시 수정되었어요.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 무거운 돌들을 현장으로 끌고 와서 완벽하게 똑바로 세웠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석공보다는 목공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돌들을 같이 끼워 넣길 원했기 때문에 장부구멍과 돌출된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장부 촉 이음을 사용했죠. 돌을 위한 구멍을 팠을 때 버팀대로 사용된 목재 기둥들을 구멍의 뒤에 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을 위치로 옮기고 밧줄로 위를 끌어올렸죠. 그 돌이 제자리에 확실히 있도록 구멍에 파편들을 채워 넣었어요.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가 돌과 뼈로 만들어진 도구만을 사용해 이 매혹적인 기념비를 조립했어요. 바퀴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이 특이한 대형은 우는 암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스톤헨지에서 볼 수 있는 돌들은 꽤 이상한 음향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때리면 크게 댕그랑거리는 소리를 내요. 이것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걸 그렇게 먼 거리로 운반하려고 애쓴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몇몇 고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이 바위들이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정말 인기 있는 장소죠. 처음 대중에게 공개했을 때 방문객들은 돌들 사이를 걷는 게 허용되었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죠. 19세기 후반까지 방문객들은 기념품으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바위 조각을 잘라내곤 했었어요. 또 돌에 자신들의 이니셜도 새겨넣었죠. 원 안에 캠프를 치고 불구덩이도 팠었죠. 구덩이를 파면 전체 기념물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방문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들의 심각한 침식 때문에 1997년에 마침내 그 기념비가 로프로 줄이 쳐질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하게 되었죠. 즉, 방문하고 싶다면 스톤 서클 체험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는 한 멀리서만 관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문 시간이 아닌 때에만 가능해요. 스톤헨지에 원래 울타리 안으로 통하는 두 개의 입구가 있었어요. 북동쪽에 넓은 게 있었고 조금 더 작은 게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오늘 보면 틈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나중에 만들어진 한때 그 기념비를 가로질렀던 자국들 때문이에요. 스톤헨지 내 집안은 심각하게 불안해졌는데 단지 무작위에 몇몇 방문객들이 불구덩이를 파서가 아니었어요. 17세기에 보물을 찾느라 스톤 서클 안에 크고 깊은 구멍을 팠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지렁이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약간 땅을 팠었어요. 다윈은 이 벌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에 있는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는 어떻게 그곳에 떨어진 돌이 땅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지 관찰했고 이게 항상 흙을 휘젓고 다니는 이 작은 생물들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1963년 스톤헨지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일종의 컴퓨터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한 기념물로 지어진 거라고 제안했죠. 이 이론은 돌의 영구성이 영원한 사후세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사르센석의 무게는 25톤인 반면 가장 큰 사르센석의 무게는 약 30톤이에요. 만약 이 돌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고 싶다면 복제 사르센석을 보기 위해 야외 갤러리의 방문객 센터 뒤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기념비의 안쪽 말발굽 모양 안에 있는 삼석탑 중 하나로 수직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걸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집들의 실제 고고학적 증거들에 근거해서 스톤헨지에는 다섯 채의 신석기 시대 가옥이 있어요. 각각의 벽에는 말뚝으로 박은 벽과 백악 바닥이 있었어요. 몇몇 채는 심지어 가구도 있었어요. 쓰레기 또한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축하와 잔치를 좋아했다는 걸 의미해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기원전 4500년경에 50에서 100년 동안 이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때가 건축가들이 사르센석을 스톤헨지로 가져온 시기였어요. 그들이 스톤헨지를 건설하는 동안 수세대의 사람들이 석기 시대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까지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정적이고 고립되어 있지 않았죠.
더 많이 여행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이,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의사소통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비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와 매혹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죠.